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. 야, 김기택. 어떻게 생각하셔? 아버지,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. 그건 엄연한 범죄입니다. 아들아,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과연 그럴까요? 저는 백수 가족의 장남 키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갑니다. 참으로 시의적절하다.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12극 기생충